안녕하세요, 유티비 빠삭입니다. 결식아동 급식카드 거절하는 식당. 지금은 지난 21년 코로나 상황 속에도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온 식당 주인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. 당시 결식아동들의 급식카드인 드림카드는 한 끼 단가가 5,500원으로 현실적인 외식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이런 탓에 일부 식당 주인들은 급식카드만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었죠.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착한 식당은 어떨까요? 오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늘었어요. 동구에서도 오고요, 북구에서도 오고, 을주군에서도 이제 엄마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, 그리고 여기서 와서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포장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고. 그렇죠. 오면 이제 드림카드를 보여주면 그냥 무료로 주는 거고, 어떤 데는 결제하는 친구들도 있는데,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을 하면 바로 또 취소해서 다른 데 쓰라고 해주고 있습니다. 처음에 방송 나가고 난 뒤에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와서 작년에 수능을 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. 그리고 이제 저 올라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갈 때는 더 뿌듯하죠.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. 제 능력 되는 데까지는. 뭐 물질적인 거라곤 해. 이제 먹는 거지 그건데.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걸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능 기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. 그냥 눈치 보지 말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손 흔들고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, 또 받은 만큼 요즘 뭐 세상이 조금 그렇잖아요. 애들도 그렇고 뭐 시대가 조금 바르게 마음을 너무 좀 삐딱하게 쓰지 말고 내가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 이쁜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 같은 걸 보시고서 오셔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,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을 보태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좀 뿌듯하게 보내고 있었어요. 저희가 지금 마장동 외에도 몇 가지 매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, 그 매장들 중에서 친구들이 쪽지 편지를 써서 넣어주고 갔었어요.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를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던 직원들도 그 편지 한 장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았었고, 처음에 보다는 이제 문의 전화도 그렇고, 그다음에 아이들끼리도 찾아오는 경우가 조금 더 생겼어요.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, 아이들끼리 이거를 생각하고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는 조금 바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동반하셔도 된다라고 바꿨어요. 그래야지 애들도 이 공간에서 먹을 때 어색함이 있지 않고,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5,000원 결제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제공하는 금액에 한정을 두지는 않지만 무조건 5,000원 결제를 받아서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오셔도 이게 그냥 이게 제공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내고서 사갖고 가시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, 네,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생각했던 비용은 받고 부모님이 오시면 하고,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만 왔을 때에는 카드만 보여주면 됩니다. 23년 현재 드림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수는 6,600여 명.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식당은 총 14,970여 곳입니다. 또 한 끼 단가는 8,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.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